아, 나도 배고파. 누나, 나 고기 구워 먹을 거야. 우리 집에 고기가 어딨어? 여기 불판, 꽃등심. 야, 김승희! 한 입만! 싫어, 내 거야. 아, 나도 줘! 아, 달라고! 아, 진짜! 아, 아빠 왔나보다. 아, 아빠 왔다. 농촌도 아빠. 아빠! 아빠! 이놈들 이거 집에 무슨 냄새? 고기 구워 먹었지? 이놈들 그럼 양키 캔들을 키고 먹어야지. 냄새가 아유, 이 양키 캔들을 키고 먹었어야지. 아유 참 이놈들 아유. 아빠 일도 안 하는 사람이 왜 이렇게 늦게 왔어? 이놈아 아빠 저기 철권 대회 갔다 왔어. 이겼어 아빠? 아니 애디 뽑아갖고 발만 갈기다 졌다. 아빠 나 용돈 2만 원만 줘. 너 재작년에 준 7천 원 다 썼어? 그게 언제 쪽이야 아빠? 이놈 이게 돈 또 올랐나 이게? 너 나쁜 친구들이랑 어울리지? 이놈 자식 이거! 아 진짜 아빠 때문에 창피해 죽겠어! 어, 갑자기? 아빠 우리 담임선생님 인스타 비키니 사진에 좋아요 왜 눌렀어? 이놈아 좋으니까 눌렀지 이놈아! 아 창피해 아빠 진짜! 너 누가 아빠 인스타 훔쳐보래? 어? 왜 아빠의 소소한 일상을 들여다봐? 너 한판해 빨리! 아 배고파! 갑자기 왜 이래 얘가? 난 배고파! 누구세요? 안녕하세요. 옆집에 이사 온 신혼부부입니다. 어, 예, 안녕하세요. 집이 방음이한테서 다 엿들었거든요. 아, 그게 들려요? 네. 아직 밥도 못 드셨다고요? 어, 갈비찜이다. 아, 갈비찜 좋아하세요? 네. 저희는 오늘 저녁으로 이 갈비찜을 먹습니다. 뭐 저런 놈들이 이사 왔어? 얘라 이 벼락이나 맞아라 이씨. 와 아빠 짱이다. 누구세요? 저 가연이 친구 아이유입니다. 어 그래 네가 그 프로듀스 101 나간다는 친구구나. 예 아이유 노래 금요일에 만나요 불러보겠습니다. 금요일에 만나요. 셋째 주 월요일. 첫 달 금음날에 만나요. 4월 초파일. 넷째 주 일요일에 만나요. 언제 만나자고 그래서 정리하고 다시 오겠습니다. 아 누가 자꾸 이렇게 찾아. 누구세요? 안녕하세요. 저는 신입생구 기웅입니다. 목소리가 왜 그래 얘는? 얘 트랜스포머 옵티머스 프라임 팬이야. 제가 데이터가 끊겨서 그런데 와이파이 좀 써도 될까요? 써 기웅아 여기. 고맙다. 드디어 잡혔다. 다했다. 너 왜 나쁜 애랑 어울려? 누가 그런 나쁜 애랑 어울려? 나쁜 애랑 어울리지 말라고! 어? 누구세요? 진호야 놀자. 어, 내 친구가 왔네 이제. 헤헤 맛이 어떠냐? 아빠 누가 나쁜 친구랑 어울려? 누가 나쁜 친구랑 어울리래? 그럴 거야 안 그럴 거야 아빠? 어우 씨. 야 아빠한테 내 친구야? 어? 이놈들아 내가 니네 비싼 옷은 못 사줘도 아빠가 얼마나 노력하는데.
저기요. 누군데 아까부터 우리 집에 있어요? 어제 지나가다가 문이 열렸길래 들어왔는데 아, 참 재밌게 사시네. 누나 누나. 왜? 스파이더맨 봤어? 아니 못 봤는데. 스파이더맨 손에서 거미줄 나온다. 야 스포하지 마. 전국놀이자랑 봤어? 아니. 거기 송이 아저씨 나온다. 몰랐던 사실인데. 아 왜 말하냐고. 6시 내 고향 6시에 한다. 7시에 하는 줄 알았는데. 아 왜 말하냐고. 5시도 좋지만 어 아빠 왔다. 아빠. 아빠. 아빠 어디 갔다 이제 왔어? 저 아빠 반얀트리 갔다 왔어. 거기 왜 갔다 왔어? 이놈아 인스타 업데이트 하러 갔다 왔지. 아, 아빠 그럴 돈 있으면 나 운동화 사줘. 너 저기 5년 전에 사준 거 니코보코 운동화 밑창 다 달았어? 그거 작아서 발가락 다 오므려야 돼. 이놈 자식 겉멋만 들어갖고 발레하는 애들도 다 그렇게 신어? 그럼 나 학교 숙제 도와줘. 네 숙제 왜 내가 도와줘 그거를? 선생님이 아빠 발 그려오래. 그놈의 선생이 발 패티시가 있나 그게. 남의 발을 그려오래? 아 그럼 나 수학 숙제라도 도와줘. 뭔데? 아빠 들어봐. 영희가 사과 다섯 개가 있었는데 철수한테 세 개를 줬대. 그 올해 저 사과 농사가 잘 됐나? 그게? 무슨 소리야 그게. 그래가지고 영희가 남은 사과를 한 개 먹었대. 그 아침에 먹었대 저녁에 먹었대. 그게 뭐가 중요해 지금. 엄마 저녁에 먹으면 독사가니까 그러지. 아니 알았으니까 이제 영희한테 남은 사과가 몇 개냐고. 그게 저게 풋사과야 아니면 영주사과야 아니면 아오리사과. 몰라 몰라 정답이 뭐냐고. 이놈아 모르니까 시간을 끌지. 돈 벌레라서 살려줘야 돼. 잘못 건드면 돈 나가. 이 징그러 죽겠네. 아유 이거 소파 밑으로 들어간다 이거. 아유 저 돈 벌레 돈 갖고 하는 거 아니야 저. 얼른 잡아. 아이씨 아이 놓쳤어 아빠. 아빠 저 슈프림 살라고 지금 모아둔 돈인데. 아 저 돈으로 우리 맛있는 거나 사주지. 배고픈데. 그래 배고파. 나도 배고파. 아 누구세요? 안녕하세요. 아 옆집에 이사 온 신혼부부입니다. 어 안녕하세요. 아 집이 방음이 안 돼서 다 엿들었거든요. 배가 많이 고프시다고. 어 들려요 그게? 네. 아 제 와이프가 손이 좀 커가지고 불고기를 많이 했거든요. 우와 불고기다. 진짜 많이 했죠? 네. 누구세요? 가연이 친구 위너의 송민호입니다. 위너 리얼리 리얼리 불러보겠습니다. 갑자기? 리얼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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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 널 좋아해. 어디야? 집이야? 아니야. 옥탑방? 어디야? 고시원? 아니야. 빌라야? 어디야? 사랑채? 아니야. 아파트? 어디야? 다세대주택? 그러니까 어디야? 어디 산다는 거야 그래서? 알아보고 다시 오겠습니다. 넌 왜 저런 친구를 만나? 저씨 아빠는 맨날 우리한테만 뭐라고 하고 있어. 엄마 보고 싶다. 아빠 엄마랑 연애할 때 얘기 좀 해줘. 네 엄마? 응. 저 한 30년 전인가? 비가 주룩주룩 내리던 날이었지 아주. 비가 너무 많이 온다. 그러게. 자기야 우리 여기서 조금 쉬었다 갈까? 아 몰라. 누구세요? 비 좀 피하러 왔어요. 가자. 그래. 아니 우리 집에 자꾸 이상한 사람들이 오는 거. 그 문 잠그라 그랬잖아 아빠가. 여보세요? 네 안녕하세요. 저 승희 같은 반 친구 윤삼이 엄마인데요. 아 예, 안녕하세요. 우리 윤삼이가 닌텐도 DS가 있는데 오늘 학교에서 없어졌다고 하더라고요. 혹시 승희 가방에 없죠? 뭐라고요? 아니 이어폰이야 이게 마리아 방구야 이게? 이놈의 이어폰 내가 이게? 너 저기 승희 가방 갖고 와봐. 아빠 지금 나 의심하는 거야? 나 아니라고!
아빠 미안하다. 아빠 미워. 나 아니라고 했잖아. 왜 아빠도 나 의심하는 건데. 미워 아빠. 이거 닌텐도 아닌가 이거? 에이씨. 저기요, 누구신데 우리 집에 있어요? 절 이제 보셨어요? 아, 진짜 웃겨 죽겠네. 아, 진짜 봄에 왔다, 여름에 가네. 아, 진짜. 아, 씨, 이게 무슨 냄새야? 어? 야, 어? 너 담배 펴? 나 PC방 가서 그래. 자, 한번 맡아봐. 하, 아, 야, 아가리 동네, 차라리 담배를 펴. 배차야, 미안해. 많이 아팠어? 어디 한번 봐봐. 나이스! 저 동네! 아, 깜짝 놀랐다. 도시도 좋지만 아빠는 하는 일도 없어서 뭐하다 이제 왔어. 이놈 아빠 자라매장 갔다 왔어. 아, 거길 왜 가? 데일리룩 사러. 아, 그걸 왜 사? 이놈아 인스타 올려야 될 거 아니야? 누구세요? 아, 예, 안녕하세요. 정수기 필터 갈러 왔습니다. 어? 우리 집 정수기 없는데? 아, 그래요? 저 잠깐 샤워 좀 하고 가겠습니다. 뭐야 이 사람이. 저기요. 저기요. 이거 칫솔 새 거예요? 아, 내 건데 그거? 에이씨. 저기요. 오, 아, 왜 남의 집에 샤워를 해? 아빠 지금 그게 중요해? 아, 우리 배고파. 이놈의 자식아, 남이 들었는데 이게 중요하지 그럼? 아, 몰라. 피자 먹고 싶단 말이야. 안녕하세요. 옆집에 이사 온 신혼 부부인데요. 아, 예, 안녕하세요. 예. 피자가 먹고 싶다고요? 어, 그게 들려요? 네. 아니, 제가 피자를 한 판 샀더니 한 판이 더 왔더라고요. 와, 맛있겠다. 앞으로 여기서 시켜 드세요. 아, 저기요. 어머, 이 사람 봐, 이거 미쳤네, 이거. 보일러 좀 틀어줘, 보일러. 싫어! 얼어 죽겠네, 이씨. 이거 미친놈 아니야, 저거? 아, 누가 자꾸 죽으세요? 가연이 친구 볼빨간 사춘기입니다. 볼빨간 사춘기 우주를 줄게 불러보겠습니다. 갑자기? Summer pilot anyway. Summer pilot anyway. 수르르빡 사르르빡 줄게 내 갤럭시 S6 줄게 내 아이폰 줄게 내 모토로라 줄게 내 산요. 그러니까 네가 어떤 폰을 쓰겠다는 거야? 기기 변경하고 다시 오겠습니다. 아, 아빠 때문에 내 친구 갔잖아. 아, 짜증나. 아, 엄마 보고 싶다. 이놈 자식아, 엄마가 갑자기 왜 보고 싶어? 엄마랑 연애했던 적 얘기해주면 안 돼? 네 엄마? 응. 30년 전인가? 그때 아빠 저 리즈 시절 때였지. 진호야, 빨리 와. 나야 같이 가. 네가 나야? 널 왜 이렇게 표현했어? 가, 이 자식아, 나가. 아니, 누가 자꾸 이렇게 많이 와 오늘? 누구세요? 나 여기 빌라 주인인데. 예. 아니, 쓰레기 버릴 때 내가 분리수거하라고 몇 번을 얘기해. 이게 다 뭡니까, 이게 다? 예? 이거 우리 거 아니에요? 그럼 누구 거야, 이거? 에이. 아, 집안 꼴이 이게 뭐야? 옆집에 민수네는 컴퓨터도 있고 정수기도 있고 TV도 있고 침대도 있고 에어컨도 다 있다는데 우리 집에는 하나도 없잖아. 이 자식이 지금. 야, 아빠가 니네 어떻게 키웠는데 그게 할 말이야, 아빠한테? 이놈 자식아, 누군 뭐 해주기 싫어서 그래? 니네 그 그렇게 민수네가 좋으면 민수네가 살아! 안 싸! 나도!
오늘 왜 이러지 진짜? 아 맞아 이 사람 이거 왜 집에나 안 가 이 사람이? 저기요. 어머 진짜 얼어 죽었네 이거. 어머 나 이사 가야겠다. 씨. 배고파. 배고파. 너 맨날 배고프냐? 먹어. 어, 츤데레. 아, 천천히 먹어. 맛있다. 아, 입에 다 묻었네. 봐봐. 어, 내 빵가루. 아이, 야. 자식! 아, 아빠는 하는 일도 없어서 뭐하다 이제 왔어? 저 아빠 저 쇼미더머니 6 오디션 보고 왔어. 어 진짜? 거기서 뭐 했는데? 한번 보여줘. DJ 다큐 렛츠 기릿 잇! 우리 엄마 말했잖아 행복 딴 거 없다 아들. 엄마 지옥도 별거 없습니다. 알약 두 봉지가 전부지. 알약 두 봉지가 설명해. 알약이 설명해. 우우 알약 먹어볼라구! 우리 아빠는 우리와 함께 못 가게 되었습니다. 아 쪽팔 죽겠네. 아 그러니까 정리를 좀 잘해서 갔다 오지 그랬어. 이러면 아빠 가사 엄청 많이 썼어. 근데 절어서 그렇지. 아 예 안녕하세요. 에어컨 수리하러 왔습니다. 아 선풍기도 없는 집에 무슨 에어컨을 수리해? 그럼 잠깐 똥 좀 싸겠습니다. 뭐야 이 사람아 무슨 똥을 싸? 에이 급해 죽겠는데 씨. 어이 미친 사람 아니야 이거? 정혁 담배 피워도 돼요? 뭐? 여기 금연이야 우리? 몰라 필 거야 씨. 이거 또라이 아니야 이거? 아 뭐 그게 중요해 나 오늘 생일이란 말이야. 너 생일이야? 그래. 아 그래? 누구세요? 옆집인데요. 어 예 생일 축하합니다. 생일 축하합니다. 사랑하는 우리 자기 생일 축하합니다. 고마워요. 뭐야 저것들이? 아, 누구세요? 가연이 친구 신현이와 김루트입니다. 너가 신현이야 김루트야? 저 김루트입니다. 오빠야 불러보겠습니다. 갑자기? 오빠야 내가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 생겨서 미칠 겸 너도 나를 좋아하고 나도 너를 좋아하고 너도 나를 좋아하고 나도 너를 좋아하고 좀 지나니까 약간 애매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다가 또 다시 만나자 그러니까 또 꽤 좀 안 좋은 것 같기도 하고 또 술만 먹으면 또 괜히 너가 또 보고 싶고 아니, 그러다 또 남 주기에는 또 그렇게 아깝고 해준 게 너무 많아가지고 너한테 또 다시 그러니까 네 마음이 어떻다는 거야? 입장 정리하고 다시 오겠습니다. 저기요 그 똥 냄새 아직? 똥 냄새 많이 나요? 아, 똥 냄새 뭐야 이거? 아이, 담배 한 대 더 피워야겠네. 아, 미친 사람 아니야 저거? 무슨 소리야 이게 또? 아, 누구세요? 저 옆집인데 못을 박다 그만. 아니 벽을 뚫으면 어떻게 해? 아 그러길래 왜 우리 옆집에 살아요? 그 똥 싸는데 창피하게. 얼른 막아요 이거. 우리 집 정말 왜 이래? 배치야 왜 그래? 누나 나 심심해. 아 그래? 아 그러면 우리 만두 게임 할래? 그래. 자 만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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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두. 꿀밤! 아이!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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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
자식. 아빠, 우리 심심한데 우리 극장 갈까? 극장을 왜 가? 아, 택시운전사 보게. 이놈아, 길거리 널리기 택시운전사인데 뭘. 아, 이게 무슨 소리야. 아, 그러면 스파이더맨 보던가. 이놈 자식 집에 커뮤니티 났대, 이 자식아. 아, 진짜 무슨 소리야. 영화 보고 싶다니까. 자꾸 딴 소리 하고 있어. 이게 커서 뭐가 되려고 대들어 이게. 나 율로족 되고 싶어. 율로한 새끼야 그럼. 누구세요? 아, 예, 안녕하세요. 네, 비대 고치러 왔습니다. 아니, 우리 지금 푸세식인데 뭔 비대를 고쳐요? 그래요? 아, 휴가 반납하고 왔더니 저 더운데 맥주 한잔 하고 가겠습니다. 아유, 뭔 소리 하는 거야? 아, 이 사람 어디 가? 아이씨, 그럼 갈증나는데 소주 마셔! 아, 이 사람 뭐야? 저기요! 저기요! 저기요, 그 친구 불러도 돼요? 아, 친구를 왜 불러 우리 집에? 이미 불렀어, 이씨. 아, 미친 사람이 나왔어 이거. 아, 이게 중요해? 이 아저씨가 그럼 이게 중요하지. 남이 지금 우리 집에 와서 맥주를 먹는데. 아, 우리 배고프단 말이야. 왜 배고파? 아, 나도 배고파. 누구세요? 안녕하세요. 아, 옆집에서 신혼부부인데요. 아, 예. 아, 혹시 닭가슴살 좋아하세요? 아, 저희 뭐 안 가리죠. 아, 예. 아, 저희가 치킨을 시켰는데 닭가슴살은 퍽퍽해서 안 먹거든요. 어, 그래요? 아, 그래서 다리만 시켰습니다. 그걸 왜 나한테 얘기해요, 그거를? 아, 뭐야, 이 집 아닌가? 왜? 누구세요? 어, 일로와, 여기. 아, 거기 있어. 아, 일로와. 들어와. 여기 사람 왔어, 진짜 미쳤나, 이게? 아, 요거 어동나무네. 물 봐. 뭐? 아, 왜 남의 집에 친구를 불러? 그럼 성숙인데 나가서 놀아! 야, 이 사람들아! 안 나가! 여기요, 그 안주 없어요, 안주? 안주가 어딨어! 자랑이다, 이씨. 누가 자꾸 찾아오는 거야, 누가! 가연이 친구 빅뱅의 지드래곤입니다. 어, 네가 지디야? 예, 지드래곤의 하트브레이크 불러보겠습니다. 갑자기? 요마하 하트브레이크 따가다가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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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 여기서 꿀리지 않아 너도 거기서 꿀리지 마라 우리 모두 꿀리지 말자. 그래 알았다. 가라. 고맙습니다. 충무김밥 먹으러 가겠습니다. 어, 누구세요? 어, 전 멧돼지인데요. 아니, 이게 동화야, 실화야, 뭐야? 실화입니다. 제가 지금 사냥꾼한테 쫓기고 있어요. 저 좀 빨리 숨겨주세요. 뭔 소리야, 이게? 계속 가라! 거기서! 어, 진짠가 보네. 여기 소파 뒤로 숨어요, 그럼. 거기서! 여보세요. 이쪽으로 혹시 멧돼지 한 마리 안 뛰어들어왔어? 근데 가정집에 이렇게 들어와요? 멧돼지 한 마리 들어오는 거 못 봤냐고요? 못 봤어요! 헐, 멧돼지다! 아! 어휴! 아! 어휴! 남의 아들 종수면 어떡해! 아, 그러니까 진작 말하지 총알도 한 발밖에 안 남았는데 망했잖아, 당신 때문에! 어휴, 누가 좀 도와주세요, 이거 어떡해, 총 맞고! 아파! 누구세요? 어휴, 어떡해, 이거! 의사가 찾아왔네! 어떻게 읽었어요? 어이, 김 닥터, 일로 와, 이거. 여기야, 여기.